안녕하세요. 지금 해운대 LCT 라이딩 갔다가 바람 때문에 바람 계곡에 갇혔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자, 앞에 지금 LCT가 보이는데요. 자, 배트럭의 물건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날아다녀서 기사님 지금 고생하고 계시네요. 자, 일단은 소리만 들어도 뭐 거의 완전 좀 겁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일단은 저기를 건너서 송정으로 갈 계획이어서 바람이 제일 심한 중심으로 태풍의 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주춤주춤 하면서 저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그냥 바람을 살살 살펴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자, 일단 들어가 봅니다.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갔거든요. 자, LCT 건물이 보이고요. 자, 지금 진입을 했고요. 자, 이때부터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. 제가 돌멩이 같은 거랑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결국은 자전거도 안 나가고 지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저는 포기를 했고요. 지금 잘 보시면은 자전거 뒷바퀴가 완전 날아가고 있거든요. 자전거 뒷바퀴가 완전 떠서 지금 강력대로 돌고 있습니다. 사실 여기 갇혀가지고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. 바람 너무 심하니까 여기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 바퀴가 돌고 막 바람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지금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람에 떠밀려서 한 다섯 걸음 쭉쭉쭉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. 지금 또 자전거로 움직이니까 자전거 뒷바퀴가 또 분도 많이 나옵니다. 정말 빌딩풍이라는 게 저희 동네에서도 빌딩 높은 곳에서 바람 많이 불면 좀 그랬는데 진짜 여기는 너무 심하게 불어서 거의 완전 태풍입니다. 태풍 치는다 생각하시면 되고. 건물 생기고 좀 원망이 많을 것 같아요. 자, 이쪽으로 살짝 나오니까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바람이 강했다가 뭐 잦아들었다가 그런 현상이 계속 있었고요. LCT 그 태풍의 눈 쪽에서는 정말 바람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. 고개를 좀 들기가 힘들 정도로. 저도 LCT 건물 생기고 여기는 처음 와서 정말 이렇게 바람이 심한지는 몰랐어요. 결국은 일로 통과해서 송정을 가지 못하고 라이딩도 이날 바람 너무 많이 맞아서 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저쪽 주변이 큰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도 빌딩풍이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. 그리고 주변에도 바람이 잦아들었다가 강해졌다가 그런 거는 아마도 빌딩풍 때문에 다 흩어져서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.
진짜 몸이 으실으실하더라고요. 그래서 코로나에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사실 겁나가지고 라이딩을 제대로 못했어요. 이 동네 와가지고 저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진짜 당황하고 놀라서 좀 짧게나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